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어김없이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LA 지역 이번 한 주간의 날씨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부분적으로 구름 끼는 날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도 70도대 중반을 한 주간 내내 보이겠습니다. 해 뜨는 시각이 5시 42분, 해지는 시각이 8시 1분. 네, 해지는 시각이 8시대로 넘어갔네요. 그만큼 밝은 낮 시간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하와이 지역은요, 역시 비 소식도 없고 오늘과 내일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지만 한 주간 내내 정말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주일까지 낮 최고 84도 계속해서 보이겠고 최저 72, 3도대 보이겠습니다. 해 뜨는 시각이 5시 49분, 해지는 시각이 7시 11분 되겠습니다. LA와 하와이 해 뜨는 시각이 7분 차이, 그리고 지는 시각이 50분 차이입니다. 합하면 57분, 약 1시간 차이가 나네요. 이곳 LA에 사시는 분들이 하와이에 사시는 분들보다 밝은 낮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가지게 됩니다. 잘 활용하셔서 유익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6월 3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첫 곡 보내드립니다. 최미 사모가 찬양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최미사모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까지죠. 우리 최미사모님, 이곳 남가주 지역에서 회복 20일이란 주제로 집회하시고 가셨는데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YR21팀과 함께 공연과 간증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네요. 최미사모님이 다리가 좀 불편하시다는 거요. 그럼에도 그건 35년인가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간증을 통해 제게 은혜가 됐던 부분은 많은 잘나고 음악도 잘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쓰시지 왜 저같이 잘하는 것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부족한 것 많은 사람을 정말 억지로 이렇게 긴 세월을 통해 만들어 가시며 사용하십니까? 라는 물음을 가졌을 때 그래야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를 이리 다듬고 저리 다듬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고 계신가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던 그 찬양 보내드립니다. 최미사모가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네. 이것이 바로 은혜라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고난 능히 이기고 웃고 심설 수 있으려면 이런 주님의 은혜 받아야 산다는 것,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 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신 것, 균형 잃지 않는 중심 가지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네. 이것이 바로 은혜라네.
그러면 이런 주님의 은혜 받아야 산다는 것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 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신 것 균형 잃지 않는 중심 가지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네 이것이 바로 은혜라네 이것이 바로 세미사모의 이것이 바로 은혜라네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6월 3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잠시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므로 마치 유언처럼 또한 왕의 권위로 새 명령을 공포하십니다. 새 계명이라는 말로 더욱 강조된 그 명령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상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공포한 이 명령은 반드시 실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 수준은 그분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처럼 개인의 실천을 넘어 사회적 실천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지킴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제자임을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는 사랑이란 기준에 의해서 가늠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부름을 받은 이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라도 설사 예수님을 위해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질 수 있었던 대속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의 의지만으로 가능할 만큼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숨겨진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 죽음까지 감수하려 했던 베드로를 단지 돈과 명예를 위해 자신을 따랐던 유다처럼 사탄 앞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중에는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 함께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같은 행동을 하게 될 베드로와 가룟유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중에 올 것을 확답받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결국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진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의 진심과 유다의 진심. 베드로의 진심은 자신의 앞에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고 유다의 진심은 도적이었던 거지요. 예수님을 이용해 돈을 벌어보겠다는 것. 네, 헬렌 켈러가 6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일입니다. 헬렌 켈러는 두 눈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그녀가 비록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는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영적인 시력을 가졌기에 삶을 누리며 삶의 풍성한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인일지라도 그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눈은 가졌으되 믿음과 생의 목적을 갖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분명하게 자기의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라고요. 베드로의 진심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연약함이라는 것 때문에 중간에 부인하는 실수는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의 진심은 스승을 이용해 한몫 챙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도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무엇입니까? 내 필요에 의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면 내 사랑의 대상입니까? CCM 클래식에서 보내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올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울타리는 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적은 일반적으로는 기지의 자연법칙이나 경험적 사실을 초월한 이상현상, 특히 신들이 나타내는 불가사의한 힘의 작용을 말하죠. 예로부터 종교 전설 속에는 마술적 환상적인 기적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종류의 기적을 경계하고 거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서에 예수님 자신이 행한 또는 그에게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여러 기적을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든가 현대인의 과학적 사고 방식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적은 해석되기에 따라 즉 성서의 저자가 어째서 이를 기록하고 또 그것에 의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를 탐구함으로써 적절한 취급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초자연적인 기적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은 본래 비유에서 변형되어서 발전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원시 교회의 신앙적 요청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오늘날과 같은 기사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병이어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 그리고 봉사와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병이어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성경 말씀 글자 그대로 믿으려 하는 분들이 많죠. 실제 기적이 일어나 그렇게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자그마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 몽땅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 역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자신이 먹기 위해 가져온 것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쪽을 봐도 어떤 정신이 있어요? 나눔의 정신이 들어있지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덜어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마음에는 사랑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나눔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아주 유일한 기적이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물론 나오고요. 그만큼 이 기적이 제자들에게 뚜렷한 이적으로 그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주는 교훈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병이어 의 기적을 행하신 장소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벳세다라고 하는 지명이 두 곳 있는데 하나는 가버나움 동쪽의 벳세다 율리우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날 답가라고 불리는 지방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은 잘 드러내지 내어놓지 않은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이었어요. 누구한테 말하지 마라. 이거는 때가 차지 않았으니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남자만 5천명, 여자와 아이들은 또 빼놨대잖아요. 그렇게 남자들 장정들만 얼마냐? 5천명이라니까 거기에 사실 남자 장정들보다는 여자들 아이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건 또 빼놓고 남자만 쉬었대요. 그러면 10,000명은 좋게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갈릴리에서뿐 아니라 유다 지방에까지 널리 알려졌을 것 같지 않아요? 곧 벳세다라고 하는 현재의 지명으로는 답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약간 언덕진 빈들이에요. 이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행하신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소랍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말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백 데나리온의 떡이 오히려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일꾼의 하루 품삯이니까 현재로 계산하여 하루에 일당을 60불이라고 하면 200데나리온은 1200불입니다. 1200불을 불로 빵을 산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넉넉지 않다는 얘기죠. 1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의 주관자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요. 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명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지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너희가 마련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는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안드레의 믿음이 빌립의 믿음보다 조금 나아 보이나?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서 거기죠.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있음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께 아뢰지만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인 줄, 그 분이신 줄 알지만 이 무리들 어떻게 다 먹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그냥 있을 때는 단지 어린아이의 한 끼분의 식사밖에는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작은 것을 나누고자 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반응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나눔의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의 기적은 우리들의 긍휼과 자선의 마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녀들의 경제적 삶은 평균의 나눔의 경제 원리가 실천되는 삶이지요. 평균의 경제 원리에 따른 나눔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가져오게 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뒷짐을 지고 있는 걸까요? 구경하는 거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형제와 자매의 목마름에 물을 주고 배고픔에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음에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 됨에 영접하고 갇힘에 돌아보라.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곳은 어딜까요? 비인들이었습니다. 베세다 광야 비인들이었지요. 광야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의식주 문제 해결이 어려운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수천 년 전의 생활 양식인 양을 기르고 의와 고기를 얻어서 생활하는 유목민족이 지금도 살고 있답니다. 이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선한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지요. 동서고금을 통해 훌륭한 지도자는 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요. 유럽도 미국도 실업률 문제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1% 극소수가 99%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1분에 24명이 굶어 죽고 하루에 3,500명이 굶어 죽고 1년에 1,300만이 아사자가 생긴답니다. 저기 북한은 어때요? 600만 명이 지하 상태라지요. 주님은 그 당시 권력층인 왕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민중들을 보살피지 않고 부패하고 부도덕해서 자신의 기득권만을 유지한 채 있을 때 관심을 가난과 질병 속에 허덕이는 민중들에게 있으셨죠. 주님은 관심과 사랑으로 민중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늘 창기와 거지들의 친구가 되셨더랬죠.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듯해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노력은 하지만 그저 흉내내는 것 정도이기에 늘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울타리 선교회가 두 가지를 열심히 흉내내고 있어요. 첫째는 창기와 거지들과 늘 함께 지내지요. 저희들 곁에는요, 창기와 거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늘 손을 내밀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죠. 다행히 내면은 그들의 손에 들려줄 수 있는 빵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울타리 선교회의 기적이지요. 그뿐인가요? 어떤 때는 옷을 훌러덩고 옵니다. 그래도 입혀줄 옷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요. 맨발을 내놓습니다. 자기 신을 신발을 달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언제나 새 신은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신발이 준비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울타리 선교회의 기적이지요. 둘째는요, 무슨 흉내냐고요? 영어를 흉내내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1.5세나 2세처럼 영어를 잘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콩글리시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언어가 부족해서 소통이 안 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들 역시 영어인지 독일어인지 스페인어인지 모를 말을 손짓과 발짓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들 역시 영어를 흉내내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을 돌볼 수 있어 정말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기적은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의 나눔과 희생이 있더랬죠. 또 다른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살아생전에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어느 마을에 13살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 공군 상사로 유럽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대요. 이 소녀는 어떤 글을 읽게 되었는데 바로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하는 슈바이처 박사가 의약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요. 였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유럽 지역 미 공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산 아스피린 한 병을 보냅니다. 이 약을 아프리카에 계신 슈바이처 박사님이 계신 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고귀한 생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이야기를 유럽 각 방송국에서 듣고 전해져서 의약품 모으는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로 인해서 무려 40만 달러치의 의약품이 모아졌습니다. 40만 달러면 집 한 채요, 지금 시세로. 바로 그 소년이 비행기로 슈바이처 박사에게 직접 가서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이지만 아프리카 선교에 가장 큰 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는 감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많이 듣고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많은 병사들이 목마름에 절절매면서 안타까워할 때 수많은 병사 앞에 아주 작은 물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병사들에게 말했지요. 자랑스러운 나의 병사들이여, 우리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서로를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는 형제들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조금씩이라도 머룩을 죽이길 바란다. 그리고 물병을 돌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물병이 모든 병사들 목을 죽여주고 남은 물이 반병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목마른 병사들은 없었다지요? 그것은 서로의 사랑과 우애가 준 기적이라 합니다. 기적의 현장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는 주님께서 계시어 축사를 하셨지요. 직접 축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축사는요, 감사하는 기적을 창출했다는 것이에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먹거리를 송두리째 내놓아 나눔의 실천을 한 것이죠. 물론 자신이 먹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른들이 모른 척하는 상황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했다는 말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축사를 하신 것이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을 창출하려면 4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나눔과 희생, 그리고 봉사와 감사까지를 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기적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고 하지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참으로 난감한 노릇이 아니었겠어요? 예수님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시고 그물을 떠다 손님들에게 드리라 하셨지요. 그런데 그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놀라서 하는 말이, 아니 다른 집에서는 갈수록 포도주 맛이 좋지 않은데 이 혼인집에는 포도주 맛이 더 좋다. 서로들 이상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맛이 점점 더 좋아지느냐. 이렇게들 떠들었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의 기적은 다른 곳에서는 흉내를 낼 수 없는 기적이지요. 울타리 선교회가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울타리는 항상 노래하지요. 기적이 상식이 된 울타리라고. 울타리 기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타리와 함께하는 많은 가족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울타리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짠하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는데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십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일전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걱정을 끼쳐드렸는데요. 그 사고로 인해서 고물차가 새차로 변했죠. 우리 보험으로 또 기술 도네이션으로 싹 고쳤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울타리 교회가 지난해 큰 어려움으로서 왕장하면서 저소득층 아파트로 이사를 했지요. 가족이 찢어지는, 나누어지는 아픔도 겪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도움터를 작지만 운영하게 되었지요. 먼저 커다란 도움터를 하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6.25 때보다도 더 힘들었는데 그 도움터를 자그마한, 많이 줄였죠. 자그마한 곳으로 이사가서 그 다시 도움터를 운영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터 안 채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 주택을 바라보면서 아, 저 집으로 이사 갈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도움터에서 그 고물상, 남들이 고물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물상이라기보다는 중고 물품 가게, 굿윌이나 셀베이션 아미 같은 거죠. 그거를 자그마하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그 가게를 얻으면서 그 뒤에 있는 그 주택을 보면서 아, 우리가 저기로 왔으면 좋겠다. 만약 그 집을 쓴다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고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저 집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안 하지요. 그분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찌갔든 주님의 하실 일이 오니 우리가 저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딱 1년이 됐습니다. 자, 저소득층 아파트에서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면서 복잡한 서류 요구를 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아, 그런데 딱 보니까 거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집을 한 바퀴 도는데 아, 리즈를 한다는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를 보니까 우리 가게의 주인인 그 교회, 미국 교회가 바로 거기 주인이에요. 그래서 또 달려갔죠. 목사님한테 가고 집사님한테 가고 그냥 가서 졸라댔습니다. 저거를 우리를 좀 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말씀이요. 그 가게는 그 자리는 비어있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낸 사람이 벌써 7명이나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사실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 패스터,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정말 좋아해. 또 요 시스터 나 하나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 근데 너희를 준다는 건 문제가 너무 많아.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랬지. 사실은요, 저희가 그 도움터를 하면서 양 쓸데없는 것까지 다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진짜 산더미같이 싸놨었거든요. 근데 그 산더미같이 싸놓은 것 때문에 소방서에서 와서 뭐라 그래, 인셔런스 컴퍼니에서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시티에서 뭐라 그래, 아주 죽을 지경이래요. 그걸 다 치워주면 된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다 치워주겠다 그런다. 아, 근데 그날 저녁에요, 누가 그 히스패닉 저기 청년들이 한 서너 명이 오더니 거기 그걸 가져가도 되냐요. 글쎄.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모든 걸 다 가져갔답니다. 다 부수기도 하고. 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르고 그래갖고요. 결국은 이사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정말 약속을 엄청 했지만 꼭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던 그 주택에 비해서 세일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두드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집을 얻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겠죠.
교통비, 가스비, 렌트비 모두 절약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시간 절약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손에 든 돈도 없으면서 일단 그 집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렌트비를 이 집, 저 집 아는 분들한테 통사정해서 다 모아서 정말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이사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곧 가겠습니다. 남들이 하기 쉬운 말로 그까지 집을 구해 이사하는데 무슨 기적이냐고 말하겠지만 우리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 같아요. 아니 쓰레기 치워준 것도요. 그거 진짜 돈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았는데 글쎄 우연찮게 와서는 그걸 다 가져갔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이거 뭐 홍해 갈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큼 커다란 기적인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고 울타리의 꿈도 점점 자라 성실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눈 뜨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울타리 기적이 상식이 되어 있는 우리 울타리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실 거죠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돌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13435-9600, 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찬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1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풀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로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92-2921,
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